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1년 동안 이어져왔던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례가 깨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국회 무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인지, 이래서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갤럽 최근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공천 개입을 지시하고 확정했다는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생생한 육성으로 입증됐습니다. 국민 모두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뭘 상식하고 구린내 나는 공천거래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분노한 국민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저도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십시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이 비상한 시기에 걸맞게 비상하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국민의 명령에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